야 이거 문을 좀 고쳐라. 이거 떨어지겠다. 문 떨어지면 시원하고 좋지 뭐. 이거는 우리 먹을 거고. 어. 야 근데 이걸로 진짜 찾을 수 있겠어? 이걸 다 우리 마트에 쓴 사람이 많진 않지 않을까? 주소는? 며칠? 11월 5일. 11월 5일? 11월 5일. 김현성. 윤나? 뭐야? 공사님은 이름이 윤나이야? 다들 초코파이를 왜 이렇게 좋아해? 야, 많은데? 겁나 많은데? 그러게. 근데 이건 진짜 제대로 변태스럽다. 콘돔에, 스타킹에, 저 피 묻은 탐폰에. 야, 경찰서 가면은 이 피로 유전자 검사해서 누군지 알 수 있지 않을까? 그럼 자기 피겠냐? 하긴. 그러면은 이 리스트에서 남자만 추릴까? 왜 전에 와이프 거라고 맨날 생리대사 가던 아저씨 나우여고 앞에서 바바리맨 하다가 잡혀갔잖아. 이거는 내가 딱 보니까 변태에다가 스토커 짓이야. 그러니까 여자일 리가 없다 이거지. 아니야. 그래도 모르니까 신중하게 확인해봐야지. 뭘 어떻게 확인할 건데? 일단 이 사람들 중에 이경아 씨가 아는 사람 있는지 물어봐야지. 없으면? 다음번에 또 봉투가 걸려있으면 그 물건 사간 사람이 이 중에 있는지 보고. 우리 집 봉투 바뀐 지 며칠 안 됐으니까 만약 다음번에 새 비닐봉투를 쓴다면 바뀐 날짜 이후에 그 봉투에 든 물건을 사간 사람으로 좁힐 수 있어. 아 역시. 아, 천재 소리 좀 그만해. 그게 언제적 얘긴데. 야 너 중2 때 담임이 너한테 했던 말 기억나냐? 호기심에 고양이를 죽인다. 오지랖이 안대성을 죽일지도 모른다. 너는 항시 기억해. 네 코가 석자다. 아유 이씨. 기억 안 나?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생각나네. 너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완전 오지랖 넓어서 낄낄빠빠 못하고 어? 말썽 부리고 다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해서 되게 이상해졌었는데?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? 그때는 내가 뭐 네가 너무 이상해서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? 아니 뭐 공부하기 싫어서 그랬나 보지.